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했더니 타이어 테러, 한 어머니의 절절한 호소,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억울하다며 호소 글을 올렸다. 지난달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애인 촬영인데 아파트에서 누가 타이어를 송곳으로 펑크냈다라는 제목의 글이 떴다.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연이어 타이어 펑크가 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보복성 테러를 의심했다. 어머니는 몇 달 전 아파트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표지판도 세워지고 주차구역에 휠체어 모양 바닥 표식이 생겼다며 장애인 주차 표지를 보고도 일반 차량이 매일 주차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제 차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차량도 주차할 수 있고 제 전용 자리가 아닌 건 알지만 장애인 표식을 발급받은 차량만 주차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